일단 11월 달에도 아주 절친 동생인데 유명한 동생이 온다 해가지고 까꿍!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소. 피자씬 찍고 왔어요. 제발 한 번만 저한테 데이트할 기회를 주세요. 다 해먹어라. 어떻게 왔어. 놔야죠? 저 진짜 자주 와요 그러면. 제가 맞춰가면 되죠. 제가 알기로는 그거 알고 있거든요. 아, 내가 할 게 많은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김만 조금 나갈게요. 뭐 끓고 있는다, 뭐 요 정도만 좀 나갈게요. 김만 올라오면 뭐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봐봐. 뭐 하는 것 같지? 뭐 하는 것 같잖아, 그냥. 김만 올라오면 되는 거야. 이봐, 내가 불 두 개 올렸잖아, 그랬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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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왔어? 왔어. 까꿍! 안녕하세요. 언니! 언니!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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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누가 그랬어? 너 어제부터 기다렸어? 올라와줘. 저기, 저기가 따뜻해. 드셔. 오늘의 주인공, 세영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살 빠졌어. 빠졌어. 아 빨리 뭐 좀 먹자. 아 뭐 좀 먹자 야 진짜. 저 인실 줄 거 할 게 있는데. 어. 언니랑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될지 아니까 저녁을 굶으려고 그랬어요. 아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는 뭐야. 계속 먹는 거를 언니가 나 계속 챙겨주고 아니, 막. 솔직히 말해서 난 너 안 챙겼어. 네가 알아서 먹더만. 그때 보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촬영 중이지. 예. 지금 얼마나 진행됐어? 이제 한 부 딱 남았어요. 자 정확하게 제목이 얘는... 뭐야? 열녀 박씨 계약 결혼 편. 계약 결혼 결혼 편. 이제는 세영이 표 드라마가 있는 것 같아. 그래요? 어 약간 믿고 보는 배우. 아유 감사합니다. 나는 그게 좋아. 너의 경력이 나랑 비슷해. 나랑 비슷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나는 네가 주는 이미지가 좋아. 뭐 이게 아니라 너의 경력이 좋아. 어, 나는 이 바닥에서 경력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연기력이 없으면 경력이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인성이 이상하잖아. 그 애진력의 간도. 근데 너는 그걸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경력이 부러운 거야. 30년 됐나? 경력이? 아니, 아직 27년. 27년? 나랑 별로 차이가 안 나. 내가 95년도 데뷔거든. 언니... 나이 차는 열 몇 살이 나는데. 언니 아무나 있다. 아무나 있다. 아, 열... 그럼 빨리 뭐 굽자. 그냥 빨리빨리 굽고 시작하자. 되게 야무 같았어. 양 갈비랑 이거는 양 삼겹. 인혁이도 아까 양 얘기했어요. 양 정말? 좋아한다고. 어. 그 친구 진짜 온대? 응. 제가 한 2시간 먼저 끝났거든요. 낯가린다고 데꼬지 말라니까. 근데 언니 우리 둘 다 아이잖아요. 어. 그 친구는 이예요. 아, 나 너무 싫어. 이. 그게 우리가. 나 아이 좋아해. 너만 온다며. 나만 올까? 가라 그럴까? 안 하면 좋지. 내가 뭐라 그랬어? 어, 우리 드라마의 주인공 인혁 씨가 왔습니다. 네. 아이고 반갑소. 기다렸어. 죄송해요. 아, 촬영이 좀 늦게 끝나가지고. 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진짜. 촬영 빨리 하는데. 세영이한테 제발 좀 데리고 오라고. 어떻게 와야죠. 와야죠. 아유 나 진짜 아 못 보나 했네. 아 이거 촬영 좀 빡시지 않아요? 어때요? 오늘 좀 힘들었어요. 오늘? 오늘 안 힘들었나요? 오늘 씬 뭐가 있었어요? 사실은 오, 얼마나... 힌트 씬 찍고 왔어요. 평범한 힌트 씬도 아니었잖아요. 어뭐뭐 침대에서 했어요. 배드 씬? 이거는 겁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언니. 원작 그 얘기 들었어. 뭐요? 남자 배우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거라던데? 그쵸. 이게 딱 날짜만 정확하게 정해주면 계산을 해서 할 텐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촬영이 있으니까 이렇게 데피니션 주려고 전날부터 뭐 물을 끊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걸 아침에 딱 처음에 찍어주면 좋은데 그렇지 그렇지. 저녁이나 맞아 맞아 점심 먹고 찍으면 그때까지 뭐 쫄쫄 굶는 그치. 거예요. 아. 근데 그거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난. 그러니까 맛있겠다. 이거를 좀 줄게. 아 소스! 소스 에이 소스도 가져야지. 삼겹을 이겼어. 한번 먹어봐.
괜찮아. 아니야, 난 괜찮아. 난 진짜 괜찮아. 또 언니 거야. 아니야, 난 진짜 괜찮아. 나 진짜 제발 나한테 주는 거 너무 싫어. 아, 이거 또 언니 거야. 나 이거 입에 넣은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다. 어때 어때? 괜찮아?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이 맛이 없을 수가 없다고. 아 그래 이건 뭐 이거. 유튜브 촬영은 처음인데 진짜 먹는구나. 가짜로 먹는 게 아니라 진짜 먹는구나. 진짜로. 나 솔직히 먹으려고 하는 거야. 언니가 먹이려고 한 건데. 너무 좋아. 고기를 더 구울까? 조금 더 구울까요? 얘들도 가스 조금 쓰고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맛있어? 내가 집게 넣을게. 이거 안 되겠다. 너네 둘 다 들지 마. 너네 둘 다 들지 마. 진짜. 아, 제가 할게요. 아. 진짜 둘 다 들지 마. 난 진짜 내가 이거 너무 하고 싶어. 나 혼자 독점으로. 야, 너네 일하고 왔잖아. 근데 사실 언니 집 그 미란 언니랑 놀러 가도 아무것도 안 해요. 언니들이 다 해줘. 엄청 먹이시지. 나도 누가 좀 먹여줬으면 좋겠어. 저 자주 와. 저 진짜 자주 와요, 그러면. 진짜 자주 오라고? 네. 혜영아. 네? 얘기 안 했니? 나 가진다고. 했죠. 제가 안 가리면 되죠. 나랑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제가 맞춰가면 되죠. 강적인데? 원래 이들은 못 이겨요, 언니. 저기 인혁이는 캠핑을 좋아하시나? 네, 저는 캠핑을 좋아해요. 아 진짜? 차박 다니고. 차박 다녀? 네, 아버지랑. 아버지가 또 멋쟁이네. 아, 저 엄청 좋아해요. 맨날 휴대폰으로 막 캠핑 그런 거 보고 계시고. 아버지랑 내가 대화가 되겠네. 제가 알기로는. 얘기하지 마. 동갑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난치지 마! 내가 해서는 안 될 이야기를. 야, 너 몇 살인데? 저 98년생이야. 26. 가능하겠네. 95년도에 데뷔를 했고 내가 94학번이야. 몇 년생이라고? 어머니 아버지 둘 다 75년생. 아! 75년생. 아! 아! 내가 느꼈다니까? 내가 잘 통하겠다라는 느낌이야. 내가 동갑이야 나랑. 아버지가 48세야. 너무 젊잖아. 어? 아 그래요? 어. 만으로. 아. 정신 안 차려? 아, 나 갈게. 야, 정신 안 차려? 그럼 항상 올려서 뭐 할 거야? 죄송합니다. 아니야, 너무 좋아. 나 마음에 들어. 친구 아들 같아서 좋다. 아, 우리 친구 아들 뭐 좀 챙겨주나? 요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반찬집에서 히트 상품인데. 처음 보는. 이거랑 같이 한번 먹어봐. 겁나 떠오르네. 동치미네, 동치미. 맛있지? 이거 맛있지? 요거랑 같이 먹어도 기가 막혀. 야채 자갈치야. 이런 거랑 먹기에 너무 괜찮아. 여러 가지가 들어있거든? 한번 요거랑 같이 한번 먹어봐. 고추야, 이게? 너무 달지도 않고. 너무 맛있어. 그냥 짜지도 않고 새콤하면서 딱 그 느끼함 딱 잡아줄 수 있는 딱 그 맛이야. 내가 진짜 이거 만든 언니라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언니 만든 거예요? 이거를? 이가연합니다. 맛있다. 피클 같아. 너무 깔끔한데? 응. 아주 행복한 근무 환경이네요. 나 솔직히 지금 찍고 있잖아. 잊어. 저도 살짝 잊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잊어. 여기 앞에 텐트 있지? 미란이 거야. 저 앞에 흰색 텐트 봤어? 저 문세우 거야. 다 이렇게 모여있어. 약간 불확을 이루듯이. 그 옆에 하나 제가 어떻게. 너 텐트 있어? 사야죠. 그래 이거 써도 돼. 그래 이거 써도 돼. 매일 안 오니까 네가 이거 써도 돼. 한번 놀러 와서 그냥 써도 돼. 가깝고 서울에서. 어? 야 그럼 물어봐야지. 무슨 내용이야?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에 19세기에 사는 박연우라는 친구가 되게 무뚝뚝하고 감정이 없는 그런 태아 앞에 나타나서 죽은 서방님이랑 똑같은 얼굴을 거? 했다. 계약 결혼을 하자. 그 제안을 해서 벌어지는 이 둘의 계약 결혼 스토리. 왜 계약 결혼을 해? 할아버지가 아프세요.
너 결혼 안 하면 수술 안 받겠다. 아니 근데 사실 태아도 아파. 너도 아파?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나는 이제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도 해야지. 그러니까 이럴 때면 누구랑 언제 죽을지 몰라. 그것도 뭐 맞는 말이긴 한데. 근데 이제 할아버지의 그런 할아버지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는 거구나. 재밌죠. 아 이제 좀 뭐 좀 다른 걸로 가야지. 좀만 더 먹을까. 뭐 아까부터 계속 끓이고 있었어 이거. 때렸는데. 아. 아이 아끼지 말자 이런 거. 너 지다 붙일 줄 아나? 이녀가? 아니요. 아, 너 쪽에 놔뒀는데. 지다 니 알게 붙여봐 한 번. 이걸로 한 번만. 언니 근데 이거 후라이팬을 집거나 하는 그런 게 있나요? 아 괜찮아 그런 거 없어. 아 집는 거? 없어도 돼. 가운데를 누가 받쳐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럼요 제가 하겠습니다. 조금 끓고. 이게 그거 없나? 뭐? 이거를 냄비를 잡는 그. 아까 되게 했잖아 너 필요 없대매. 너가 필요 없대매. 오. 없대매. 오. 야 뭐 그거지 따지냐. 잘했는데? 보름달 같아. 이쁘죠 되게. 어 잘했다. 아 하얀 것도 할 걸 그랬나? 나눠서. 에이. 난 여기. 언니 맛있구나. 이 김치 상태면은 그냥 뜨거운 흰밥에다가 그치? 먹어도 진짜 맛있는 느낌. 맞죠? 아 이제는 괜찮아. 원래 드라마 끝나면 쌩까고 안 만난다던데. 누가요? 누가? 배우는. 아, 예. 근데 봐 안 봐? 아, 보죠. 넌. 전 보죠. 만나줘야 보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슈퍼스타 배인 역시. 제발 한 번만 저한테 데이트할 기회를 주세요. 그래, 누나한테 시간 좀 줘라. 아, 근데 이건 내가 할 말이 없다. 사실 몇 번 누나가 밥 먹자. 네가 다 깠어? 촬영이 있었어. 없었어. 나 아직도 그렇게 그 스케줄 기억나. 가짜야? 야 100% 가짜지. 아 또 나만 속았어. 왜 그냥 싫었어? 아니 야, 왜 좀 부담스러운가? 아니에요. 농담에 장난치는 거야 장난치는 거. 아, 그러면은 사실 지금 누군가가 눈에 들어와도 만날 수는 없겠다. 아 근데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만나야죠. 진짜 좋아하진 않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호감만 사실 진짜 언니 너무 웃겨. 어느 정도면? 외롭게 근데 상대방도 외롭게. 나를 좋아한다. 내가 어느 정도 상대방은 너무 좋아해. 그러면은 만나야지. 만나보면 돼. 기획사에서도 막 지금은 너 지금 작품에 집중할 때야. 저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정말. 사랑 일 쪽이라서 세율이가 만나자고 했는데 안 만나요. 세율이가 왜 싫은 거야? 아 진짜 진절머리가 나는 거야. 꾸민이 사실 뭐 친구 아들이니까. 세상 귀엽네 뭐. 형 챙겨볼까? 아. 우리가 맨날 마지막에 하는 게 있어. 대본을 계속 안 보다가 마지막을 하나를 봐. 10년 후에 나에게 영상 메시지를 남겨. 10년 후에. 아 10년 후? 어 내가 내부터 할게. 어떻게 하는지? 드디어 수기가 인혁이 아버지랑 친구가 됐구나. 10년 차 친구가 됐어. 같이 캠핑도 다니고 정말 가끔 인혁이도 오고 인혁이 여전히 용기를 잘하고 있더만. 친구를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인혁이한테. 그리고 차를 사서 캠핑장을 하기 시작했구나. 그래 동료들이랑 재밌게 놀고 그 산에서 잘 묻히길 바래. 나중에 그게 네가 누울 곳이다 정말. 산 산 거 정말 축하해. 우와. 이렇게 하면 돼. 새해부터 해줘.
네. 10년 후. 10년 뒤 세영아. 2024년에 중국에서 앨범 하나 냈는데 그 노래 하나가 대박 나가지고 그냥 그거 갖다가 전국 지역을 그냥 곳곳을 그냥 그거 한국으로 그냥 계속 돌면서 돈을 그냥 떼돈으로 벌고 있구나. 아 진짜 모르겠어. 드라마 노래 나왔어? 야 저작권료가 야 부럽다 야. 내 제가 내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거든? 와 그걸 네가 해내네. 제발 이 인기가 계속 사그라들지 않고 다 해먹어라. 드라마로 한 바퀴 도는 줄 알았더니 음반으로 한 바퀴. 다른 쪽이었어. 다른 쪽이었어. 어? 딴 데 마음이가 있었네. 자, 이 얘기 하자 이제. 그래, 10년 후 이녀가 10년 전에 만났던 수기 누나가 이제는 아빠 친구가 되어서 우리 집에 놀러 오는구나. 그래, 그리고 이 얘기 너 10년 뒤에 군대도 잘 갔다 와서. 군대 안 갔어? 군대도 잘 갔다 와서. 군대 안 갔구나. 안 갔어, 건강하게 전역하고 좋은 작품 만나서 나도 떼돈을 벌고 있구나. 그때는 이제 떼돈 벌었으니까 세영 누나 만나서 맛있는 거 밥 한번 사주라. 언제야? 언제 시작 이제? 24일. 24일 이미 시작은 했고 시작했... 매주 금요일 토요일 밤 9시 50분이죠. 9시 50분. 9시 네. 50분. 네. 아무튼 드라마 대박 내고 나는 이제 모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캠핑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초대를 하는 거거든. 그냥 초대 캠. 앞으로 캠핑을 하실 건가요?를 물어봐. 당신 앞으로 계속 캠핑을 하실 겁니까? 네. 저는 수빈 누나 옆에서 하겠습니다. 아 왜? 왜 저래? 질문을 해서 캠핑을 한다고 하면 내가 선물을 주거든. 이게 아 너무 많아. 화목난로야. 이거 아무도 갖다 드려. 아 캠핑 안 한다고 할 걸. 왜? 죄송하잖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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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내가 좋아하는 랜턴인데 이거 집에서 쓰기에도 너무 좋아. 그래서 너네 맨날 아무튼 드라마 잘 끝내고 잘하고 싸우지 말고. 네. 그거 나중에 같이 한번 밥 먹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진짜요? 진짜요. 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